감독의 선율임을 결정하는 시간 특선! 자,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약간 추운 날씨에 날로같이 좀 따뜻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내줄 두 분인 것 같아요. 이분들 음악에는 공통점이 있고요. 들을수록 힘이 나고 기분 좋아지고 아주 행복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인간종합 영양제 두 분 모셨습니다. 싱어송 라이돌 정세훈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굿모닝 엔젤 최애나 씨. 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아, 두 분이 함께 조합으로 컬투시에 나온 건 처음이죠? 그렇죠. 예. 예, 같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원래 좀 잘 아시나요, 두 분이? 잘 모릅니다. 원래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네네. 오고 가면서 늘 인사하고. 그럼 서로에 대한 첫인상을 좀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굉장히 개구장이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되게 뭔가 말랑말랑 약간 말랑말랑할 것 같아요? 약간 뭔가 네 약간 그 포뇨라는 그 아 그쵸 별명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진짜 실제 보니까 더 포뇨 같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해 첫 번째 나오셨잖아요. 네네. 좋은 기운 많이 주고 가십시오 오늘 두 분이. 네. 예. 아, 일단 우리 세훈 씨는 2022년 5월이 마지막 출연이었네요. 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그동안 뭐 앨범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아주 잘 지냈다. 얼굴이 더 작아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예. 좀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 아 그래. 네네. 난 남이 얼굴이 작아지면 그렇게 좀 기분이 별로. 다음에 다시 늘려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일단 제가 영양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영양. 네 운동 영양 뭐 보건복지부 들어가서 상한 섭취량 다 이제 알아보고 영양제 세팅하고 먹고 유산소 운동하고 막 유산소로 하고. 예 뺐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건강해지고. 파이팅해졌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나 씨가 한 1년 전에 저희랑 함께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컴백을 했네요, 예나 씨. 예. 오늘이 첫 활동. 네, 첫 활동 첫 라이브였어요. 네. 멋있다. 영광입니다. 완전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부분부터 홍보를 해볼까요? 우리 세훈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먼저? 좋습니다. 자, 2년 만에 앨범을 냈습니다. 아, 앨범 홍보하시죠. 이렇게 됐뜸요? 네, 그럼요. 시작하시죠. 그렇죠, 저는 대뜸 하는 거예요. 예, 예. 퀴즈라는 앨범으로 노래를 냈고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던 선우정아 선배님과 함께 오, 선우정아 씨. 예, 곡 작업을 해가지고 너무 약간 감격스러운 제 스스로에겐 굉장히 뜻깊은 그런 앨범입니다, 여러분. 선우정아 씨 완전 팬이었었어요, 원래? 전... 연습생 때부터 정말 노래 들으면서 막 새벽에 연습하다가 노래 들으면서 약간 울컥하고 막 그렇게 힘을 좀 많이 받았던 뮤지션입니다. 아, 본인이 직접 섭외했습니까? 예, 제가 먼저 이제 연락을 했어요. 예, 연락 들어가지고 같이 하고 싶. 다고 해서 이제 흔쾌히 오케이 해주셨죠. 어떻게 도망의 아이콘이죠 선우정아. 그렇게 돼버렸네요. 예. 도망. 의미 어떻게 되더라? 도망가자 그 노래. 도망가자. 아 그래 그래 도망가자. 선우정아 씨가 녹음 디렉팅도 직접 봐주셨다는데. 네. 어땠습니까? 일단 정말 기술적인 부분을 하나도 이렇게 욕을 안 하시더라고. 오히려 제가 정말 가사에 몰입하고 푹 빠져서 전달을 할 수 있게 몰입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같이 작업하면서 좀 가사를 표현하는 약간 표현력의 벽이 약간 뚫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선우정아 씨 곡도 있습니까 앨범에? 같이 작업을 한 거죠. 작사 작곡을 같이 작업을 한 거예요. 네네네. 기대됩니다. 노래에 기속말이 들어갑니까? 약간 속삭이는 것 같은 중간중간 재밌는 요소를 많이 넣으려고 예,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재미난 요소들이 나오게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코러스 혹시 세션도 아실 생각이 있으신지. 원하시면 갈게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우리 세윤 씨가 평소에 궁금한 게 너무 많다고 해서 스태프들이 좀 힘들어할 정도로 궁금한 게 호기심이 많구나. 그러니까 궁금한 거를 질문을 잘 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여기 와서 뭐가 좀 궁금했어요. 오늘 그 머리가 자연 곱슬인지 파마인지. 아 뮤지스요? 예. 아, 뮤지의 곱슬이 자연인지 아닌지. 예. 원래 약간 밤 곱슬인데 거기에다가 펌을 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러워하는 모질이거든요. 모질. 모질. 예. 제가 너무 친구가, 굵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모질 나거든요. 예. 아 귀여워. 저의 모질을 궁금했다. 네, 모질이 부럽습니다. 아 모질이 부럽대요. 태균이 형한테는 뭐 궁금한 저한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머리 스타일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네, 똑같은 머리 스타일이죠. 좀 다른 스타일을 혹시 시도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진짜 다들 모르시겠지만 네. 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저는 조금씩 각도를 좀 이렇게 각도를 좀 달리게 하고 제가 실례했습니다. 예, 저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못 느껴요 사람들은. 매일 좀 자각하겠습니다. 예, 저는 예. 아침마다 이 머리를 하면서 오늘 또 어떻게 해볼까. 예, 매일 변화가 있고. 예, 매일 변화가 있습니다. 예. 아니 뮤직비디오 찍으러 LA를 갔는데 첫 미국 행이었다고. 네, 제 인생 첫
여행 아 그 미국 여행이었어요. 어 어땠어요? 혼자서? 아니요 뮤비를 찍으러 간 거기 때문에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간 거였고 또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면 좀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잘 먹히던가요? 그래도 이제 그 어떤 캐셔 분이랑 뭐 스몰 토크도 해보고. 아, 돈 쓰는 영어는 잘 먹히죠. 네, 뭐 이거 얼마예요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좀 그래도 보람을 느꼈어요. 공부한 그래, 보람을. 그래, 네, 그래. 그래. 아, 영어를 배우고 있구나. 그러면 저 퀴즈 새 앨범을 영어로 네. 홍보를 좀 우리 영어권 팬들이 콜트쇼를 많이 들어요. 한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영어로요? 예. 어, hi, my name is Seun, and my new album Quiz is released. And I really hope you enjoy. Thank you so much. 이 정도만 예. 아 잘했어. 가볍게 네. 아주 잘했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예나 씨 신곡 굿모닝 네. 홍보 해볼까요? 네. 더다운 곡을 냈네요. 굿모닝. 아, 맞습니다. 굿모닝은 되게 아침에 출근하실 때 등교하실 때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 좋은 에너지로 갖고 출근하실 수 있는 그런 곡인데요. 어, 이 곡은 어제 지난 일 고민 걱정 계속 담아두면 뭐해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뜰 텐데 어허. 그 해는 분명히 굿모닝일 거야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곡입니다. 와, 직접 만든 노래죠. 어, 같이 참여를 해서 작곡 작사에 참여를 했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어, 좋은 에너지를 담았네요 여기다 보니까. 어떤 스타일의 노래예요? 이 노래는 또 락 제가 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와우 락 스타일의 노래인데요. 그래서인지 다 같이 즐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리얼 사운드가 많이 들어갈. 네, 리얼 사운드를 해외에서 직접 이렇게 해외에서 네 주셨다고. 어디요? 해외 어디? 그거 모르겠어요. 오늘 그거까지 모르겠는데 보내왔구나. 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도 쪽이 아니었을까? 아니 그래요? 거기까지 갔구나. 강렬한 밴드 사운드를 가미한 네온 팝 펑크 얼터너티브 락 장르라고 합니다. 예, 예, 엄청나네요. 얼터너티브 락. 예. 자 일단은 우리가 세훈 씨의 라이브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퀴즈. 아니 아까 리허설 하는 걸 들었는데 노래를 엄청 잘하네 세훈 씨. 노래를 잘하고 상큼상큼한 노래예요 이 노래도. 퀴즈. 세훈 씨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와. 자 박수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 답은 보기 중엔 없어 남들이 만든 답인지 그걸로는 날 설명할 순 없어 사실 문제부터가 문제 난 다르게 움직여 기는 듯이 따뜻한 모양 서두르란 듯 처음 더 말함 기다려요 숨 좀 돌릴게요 My quiz is 주관식 사수량보다 적은 나의 답들은 좁은 편견 넣어진 감다리를 jump over you are 새로 카테고리 만들어버리지 마 하나하나 전부 고르는 게 좋은걸 뭐가 좋은지 뭐가 싫은지 DIY from A to Z 때로는 느려도 돼 내가 채운 너만 돼 매일이 새로운 일 난 답을 알아 그건 매일 달라 답은 하나 틀릴 것도 별로 없어 사실워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해봐 내가 제일 잘 알아 정하지 마 그건 내 답 아냐 지어보는 이 세상은 답은 보기 중엔 없어 남들이 만든 답인지 그걸로는 날 설명할 순 없어 사실 문제부터가 문제 번지르르 쌓인 examples 날 무겁게 누르곤 해 한시도 빠짐없이 막 이런저런 고민하게 만들어 You know I need peace of mind 오지선 다양 중 하나를 골라 난 편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도 알잖아 진짜 웃음 짓는 법 그래 다시 알다시피 하필이라도 내 답을 적을래
뭐가 문제 난 다르게 움직여 다르게 서고 다르게 뛰고 다르게 웃어 한 지어버린 이 세상은 그스 좋다 신곡인데 나온 지가 꽤 된 노래를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신곡입니다. 아니, 신곡인데 그래 네. 되게 잘 어울리는 거. 이 곡을 선우정아 씨랑 작업하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선우정아 씨랑 작업했다고 해서 조금 감성적인 노래. 그럴 줄 알았는데 엄청 통통 튀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선우정아 씨는 작업할 때 어떤 스타일이에요? 일단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느꼈던 게 이 정말 모든 나의 창의력을 다 쏟아붓는 시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을 잘하시. 예, 모든 걸 진짜 몰입해서 쏟아놓는 그런 잘 모습. 잘 뽑아내는구나. 예, 보면서 옆에서 많이 좀 배웠죠. 예나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옆에서 보는데 진짜 음원 튼 줄 알았어요. MR은 음원이죠. 그렇죠. 하긴 틀었죠, MR은. 예, 예. 아, 근데 너무 라이브를 완벽하게 잘하셔서 또 뭔가 공연 보는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그치? 진짜 즐겼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방방 뛰는데 아주 너무 멋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예나 씨의 노래를 이제 슬슬 조금씩 들어볼 생각이에요. 예나 씨 첫 번째 라이브죠? 아 첫 번째 라이브입니다. 와 진짜 떨릴 텐데. 너무 떨려요. 노래가 되게 신나는 노래여서 진짜 다 같이 진짜로 그냥 에너지 있게 즐겨주시면. 아저 혹시 이제 노래 따라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있어요, 해드릴게요. 있어요. 예. 이게 근데 어디 나와서 이게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 사비에. 떼창 부분이 있어요. 그래. 해줄게. 네, 이제 제가 먼저 떼창을 해주시고 제가 두 번째로 치는 건데 우리가 어제 나온 노래 어제 나온 걸 우리가 먼저 치라고. 예. 제가 지금 할게요. 알려줘. 좀만 알려주면 되잖아, 그러면. 먼저 싸비가 Suns up, Suns up, What's up, What's up 이렇게. Suns up, Suns up, What's up, What's up. 네, 그래서 Suns up 먼저 쳐주시고 Suns up, What's up, What's up.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신호를 주세요. 우리가 언제 들어갔는지 처음 들어보는 노래라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단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오케이. 지금 두 분 다 오늘 신나는 곡을 가져왔는데 두 분 다 MBTI가 ENFP래요. 진짜? 맞아요. 누가 더 흥이 있는지 한번 흥 대결 가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아, 예. 옆에서 너무 오케이 좋았어. 자 박수로 라이브 청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젯밤에는 나를 휩쓸려갔지 어저께는 멀었지 해는 또 꺼내를 맞이하지 마 또 하룻밤만 기다려 우리 하고 센 세상 is gone 내 마음을 따라 I gotta run it, run it, run it, run it on you 날 스쳐가는 questions 어젯밤의 꿈인 걸 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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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We don't need to think about another day 어제로 let go 내일은 내일 생각할래 Cause sun's up, what's up Baby what a good morning 길을 잃어버린 highway 펼쳐버린 내기 어디로 향하는지는 고민하네 태양이 빛나는 곳 that's my way
아, 좋다 노래. 야, 오늘 두 분 다 흥이 그냥. 흥대결해서 이거 뭐 막상막한데요. 흥부자들이네. 현우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록스타구나. 록스타. 이때 록스타다. 록스타라고 또 느꼈고 평소에 예나 씨 노래 들으면서 노래를 되게 정말 특징 있게 잘 부른다고 항상 느꼈었거든요. 음원을 들으면서. 근데 실제로 들으니까. 근데 사실 네, 가수분들이 이 컬트쇼 이 라이브석을 가장 좀 부담스러워하세요. 긴장을 많이 하시고. 왜냐면 이렇게 바로 앞에서 아 그쵸 예 부른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네 두 분은 굉장히 즐기네. 아우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아 막 떨면서 실수하길 바랬는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아, 좀 인간적이길 바랬거든요. 아 이거 완벽한 아주 스타들이에요 아주. 예? 요거 공연 무대 같은 데서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빨리 아직 음악방송 하기 전인데 빨리 음악방송에서 이제 팬분들이랑 선수 하면서 또 하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눈치 있는 사람들 잘 따라해 주시고. 아 그러니까요. 아 0759번님께서 오늘 중학생들이 왔다고 맞춤 선곡이네요. 선더보 왔어? 왔어? 아니 선자 왔어 이게 그 뭐냐 선더보 왔어 이렇게. 선더보 왔어로 들어가. 아 선더보 왔어로 들어. 그렇게 좀 불러주세요 예나 씨. 이걸로 한번 불러요. 선더보 왔어. 선더보 왔어. 선더보 왔어. 도망쳐 당장. 요즘 선더보 없잖아요. 있죠? 있어요? 있어요? 있어. 네. 있구나. 자, 5696님. 과제하다 잠이 살짝 올 뻔했는데 라이브 듣고 잠이 탁탁 깼어요. 이 노래 내일부터 내 알람송이다. 빵! 대박! 예나 씨가 4151번님. 네 노래가 마치 히어로물 액션 씬에 나올 것만 같아요. 그래, 힘있고 그래. 치명적이네요. 오 진짜요? 어이 감사합니다. 맞아요 제가 데뷔 때부터 사실 히어로의 컨셉을 계속 갖고 아 그랬어? 아. 네, 그래서 좋아하는 이번에... 히어로가 있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히어로 저는 스파이더맨 좋아합니다. 제가 히어로잖아요. 아쉽다 다시 해도 돼요? 아니요 전 태균 히어로 태균 히어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일단 4부로 넘어갈게요. 네 좀만 기다리세요.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오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오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자 컬투쇼 4부의 문을 엽니다. 자 우리 그 세훈 씨에 대한 라이브 반응도 아까 못 읽어드렸는데 문자 몇 개 좀 읽어주실 텐데 먼저 세훈 씨가 하나 읽어주시죠. 네 서혜민 님이 라이브가 시원시원하네요. 세훈 님 느낌에 손호정아 님 느낌 한 스푼 들어간 것 같아요. 가사도 너무 재밌고요. 역시 명창 포뇨 라이브가 너무 안정적이고 신나네요. 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이 또 다른 문자 좀 읽어주세요. 윤정우님이 세훈님이 제 귀에 바람 불어주는 느낌이에요. 야우 하지만 간지러워 아잉. 야우 하지만 간지러워. 정세훈 잘한다. 아 감사합니다. 예 바람 한번 불어주시죠. 예. 아 김두현님께서 세훈님 신곡 퀴즈 울 애가 좋아하네요. 동요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도 애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진짜 좋은 노래야. 애들이 반응하는 노래. 감사합니다. 와, MBTI가 두 분이 똑같아요. 맞아요. N2P. 와. 뭔가 아이실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느낌이 네. 약간 아이일 것 같은데 아니 방송에서 컬투쇼 올 때마다 보면 되게 밝아요. 세훈 씨는. 약간 후천적인 그런 것 같아요. 이가. 그래? 네, 후천적으로 약간. 어렸을 땐 좀 약간 아이 쪽에 가까웠었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이게 섞여버린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하게. 저도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어, 그래요? 낯가리고 어렸을 때. 근데 네. 아까 요들을 그렇게 막 하신 거예요? 예, 생활 밀착형 아... 개그맨이어서 예예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하는 그 데뷔하고 나서 그 서울예대 다닐 때 바뀐 것 같아요 성격. 아 그때. 어. 저도 전 지금도 나출 엄청 완전 아이시죠? 아니 나는 ESTJ인데. 어? 어. 아 진짜요? 근데 조금 낯을 많이 가려서 지금도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사실 뭐 매일매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니 너무 감사하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운을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서로 빨아먹고 빨리고 그러다 보면 좋은 기운을 또 듣는 사람한테 전달하고 하는 거니까. 왜요? 아 근데 진짜 ST실 것 같았어요 뭔가. 아 제가? 네. 아 그랬어요? 뭔가 아까 사실 기다리면서 저 모니터로 두 분 표정을 봤는데 네네. 되게 상반된 느낌이 딱 보이셔가지고 아. 뭔가 NF, ST 딱 그런 느낌. 어 맞췄네. 어, 맞, 어. 맞아요? 네. 저는 ES. 아 ES세요? ESFJ. 예쁘실 것 같았어요. 아하. 저도 예쁘거든요. 저는 상당히 감성적이고요. 계획적이고. 어. 네, 그렇습니다. 자, 좀 뭐 물어보세요. 운동이 취미라고? 아, 운동 좋아합니다. 축구를 잘하십니까? 아, 축구 너무 좋아합니다. 잘해요? 좋아해요. 네. 네, 네, 네. 네. 하는 거는 어때요? 예? 네? 하는 걸 잘해요? 하는 거를 좋아하죠. 네. 어디 팀이 있어요? 아, 그냥 가끔 이제 약간 예, 용병으로 예, 계속 불러주면 가고 약간 하고 있습니다. 팀은 따로 없어요. 약간 이렇게 볼이 그, 자기 발에 감길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어, 네네네. 슛도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어, 저는 패스를 주로 많이 해주는 그런 중원 미드필더를. 중원 미드필더. 예, 미드필더. 어저께 보셨어요 이강인 선수 축구하는 거? 맞습니다. 왼발로 중거리슛 팍.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 아니 선수 옆에서 보니까 약간 네 봉태규 씨 느낌도 좀 있네요. 어, 그런가요? 처음 들어보는데 살짝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네 끝인가요? 아니 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봉태규.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갖고요. 아. 어, 정세훈 씨는 반 민초파네요. 어 그렇습니다. 민초 좋아하시나요? 저는 민초파예요. 어 그래요? 어 저 못 먹어요. 어, 그렇죠. 민초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저도 못 먹어요. 오, 3대 1이네요. 네. 아, 민초를 공교롭네요. 참. 매력이 뭐예요? 어, 민초의 매력이 진짜 뭔가요? 민초의 매력은 그 딱 그 네. 민트의 그 향이죠. 오, 그게 싫은 건데. 그러니까 반이 되는 거고 나는 좋아하는 거고. 초코랑 오묘하게 딱 섞여 있는 그 느낌이. 뭔가 양치하는 기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상큼하죠. 초콜릿만 먹으면 살짝 느끼할 수도 있는데, 네. 예, 너무 달기만 하고. 근데 민트를 먹으면 같이 개운하면서도 맛있어. 민초파 있으세요? 오, 와 맞네. 와 내 느낌이 맞지 그지? 맞으시네. 그런 거야 반민초파. 오. 자 예나 씨는 해외 활동도 굉장히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 마카오 방콕 홍콩에서 단독 팬미팅을 열었어요. 네 팬미팅. 나가면 장난 아니죠 팬 여러분들 반응이? 근데 엄청 진짜 좀 놀랍지 않아요? 나라마다 분위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어느 나라는 어떻고 좀 얘기 좀 한번 해봐요.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되게 조용하세요. 그래서 환호성보다는 그냥 그 박수 위주로 많이 쳐주시는 느낌인데 저기 홍콩 쪽이랑 마카오 쪽 가면은 와 진짜 너무 소리가 인이어를 뚫고 홍콩 소리가. 마카오가 되게 네. 열정적이구나 팬들이 너무 반대여가지고 와 일본은 좀 조용하고 네 아, 그렇군요. 다음 달에도 두 번째 일본 싱글이 또 나온다고 하네요. 네 바로 이번에 활동이 끝나자마자 한국 활동이 끝나자마자 바로 일본에서 활동이 있어가지고 아, 어디 가고 싶은 나라 있어요? 공연하고 싶은 나라? 나라요? 아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휴가를 좀 예전에 가족여행으로 사이판을 다녀왔는데 아, 사이판 예 아, 너무 좋더라고요. 사이판 좋죠. 그래서 거기서 힐링하면서 공연도 하면 무슨 기분일까? 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이판도 너무 좋죠. 해변에서 딱 예 예나 씨 고향이 실례지만 저 고향이 제가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아니 아까 방금 너무 좋다요 너무 좋다 아, 그래요? 약간 전라도 아니, 느낌 나서 아 전라도도 좀 살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섞여 있었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몰랐는데 좀 사투리 많이 쓰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저기면 겁나 허벌하게 막 이런 걸 좀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은근히 어울려요 그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아, 그러면 세훈 씨 노래 할게요. 아 예
자, 무슨 노래를 해주실지 마이크를 대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떤 네, 노래? 그 수록곡 중에 Perfectly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번 앨범 수록곡에. 예예, 예, 예. 그 굉장히 낭만 가득한 곡입니다. 낭만 가득한 곡. Perfectly, 예. 네, 라이브 박수로 쳐야 되겠습니다. 야호! 아. 정세훈이었고요. 2시 탈출 컬투쇼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 노래도 좋다. 상큼하다 이 노래도. Perfectly였습니다. 김나영 씨가 문자를 보냈네요. 와, 이 곡도 좋네요. 밀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에요. 밀초 밀초. 밀초 좋아합니다. 예예. 예. 예, 예. 난 민초. 밀초 민초. 아, 태윤광님께서 세윤님 라이브 노래 정말 낭만이 팍팍 느껴집니다. 배낭 하나 싸서 낭만적이게 여행 훅 떠나고 싶어집니다. 오늘 휴대폰 액정 깨지고 우울했는데 기분이 싹 풀리네요. 와, 너무 극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태윤광 씨께 선물 한번 주세요. 네? 와우. 예. 이제 우울했다잖아요. 근데 노래 듣고 기분 좋아졌다니까. 태윤광 씨. 태윤광 씨께는 어떤 선물입니까? 삼계탕. 삼계탕입니다. 예. 이야, 삼계탕이 새로 생겼어? 나, 와, 삼계탕이 있었네. 삼계탕 좋은 건가요? 새로 생겼는데 처음 뽑았어.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먹고 보내줘요? 기운 내세요. 네. 어떻게 보내주냐고요? 네, 삼계탕 어떻게 보내줘요? 배워주나요? 네, 저희가 이제 끓여놓을 테니까 와서 드시면 됩니다. 와서. 예, 이제 여기 저 SBS 지하 식당에 삼계탕 메뉴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오셔서 알아서 드셔야 돼요. 근데 삼계탕 처음 봤어. 아, 그래요? 진짜 웃겨. 자, 수민 씨. 세훈님 출신 고등학교 앞에서 듣고 있어요. 부산인데 늘 응원합니다. 좋은 에너지 잔잔하게 힘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하셨네요. 아, 부산이십니까? 네, 부산에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연습생이 돼가지고. 출신 고등학교가 어디예요, 그럼 부산에? 부산의 금성고등학교라고. 금성고등학교. 그 2PM 우영 선배님도 거기. 정말 촌이거든요, 약간. 무슨 동네에 있는 거예요? 동구라고. 아, 부산 동구에 있는 곳인데. 진짜 반갑네요. 몇 없거든요. 아, 진짜. 예예. 예.
오, 수민 씨가 거기 앞에 지나가고 있대요. 앞에서 듣고. 아, 그냥 지나가는 건가요? 예, 예. 아, 잘 지나가시길. 후배가 아니고. 네, 그냥 지나가고 있다고. 아, 네. 조심히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고 계시라고. 아, 예, 예. 자기 근황을 알려주세요. 아, 예. 최아네스 님께서 목소리가 사기네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어, 저요? 목 관리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목 관리를, 어, 저는 일단 그 가습기를 정말 항상 겨울에는 진짜 무조건 틀고 자요. 아, 가습기를. 네, 목이 약간 건조한 거를 제가 못 참아가지고. 어, 그 물도 좀 많이 드시고. 그걸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대신 가습기를 많이 트는 것 같아요. 그냥 물을 마시든지. 네. 오늘부터 2리터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씨는 목 관리 어떻게 해요? 저 따로 안 해요. 네, 아직 사실 안 해도 될 나이예요. 그렇기는 하죠. 네. 관리 이런 거를 잘 못 해가지고 그래서 막 로션도 잘 안 바르고 막 한테 그랬는데. 어, 그래 로션도 네. 안 발랐어? 네, 좀 그런 거를 잘 귀찮아하는 스타일. 털털하시구나. 네, 약간 좀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었었는데. 아, 로션은 이렇게 그냥 바르면 되는 거예요. 뚜껑을 연다. 따라해 보세요. 뚜껑을 연다. 아, 그 쉬운 거를. 로션을 던다. 아, 그 쉬운 걸 얼굴에 몰랐네요. 바른다. 비빈다. 톡 쳐둔다. 아, 그렇죠. 아, 저 목 관리하는 법 근데 선배님이 방금. 가습기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그 하신 거 들어가지고 네. 아, 효과 있나요 그거? 가습기. 뭐 기분이 일단 좋아요. 효과는 아~ 모르겠지만 그렇죠. 뭔가 네. 관리받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뭔가 한 느낌. 이렇게 아 그래요? 그걸로 그냥 하는 거죠 뭐. 그거라도 해야겠다 그러면. 네. 자 2599님 어, 방청 중인데 어디 계세요 2599님? 저 남자분이 보내셨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방청 중인데 최인아님 네. 이빨에 보석인가요? 어, 저는 진짜? 이에 먹힌 줄 알고 너무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진짜. 아우. 아 네. 이빨에 보석 맞고요. 이거 투스잼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 네 이게 붙이는 거야? 네일 팁처럼 아. 이런 식으로 이빨에도 붙이는 건데 이것 때문에 오해도 엄청 많이 받아요.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거기는 붙인 부분은 그 양치를 못 하나요? 아니요. 양치 그대로 합니다. 손은 아. 네일 팁 붙이고 손 씻는 것처럼 어. 양치도 그대로 해줍니다. 거기에 이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껴요? 아 여기에 뭐 따로 끼거나 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좀 민망한 상황이 있을 때가 많은데 어. 이게 너무 항상 어딜 가나 좀 튀니까 아 빠져 하니까 보여달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어, 뭐예요 보여줘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밥 먹고 막 이렇게 아 그 다음에 보여주기 애매해. 이걸 보여주기는 조금 좀 보여주는데 민망할 때가 있지. 민망한데 불구하고 굉장히 가까이서 막 확인을 하세요. 막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누구의 권유로 하게 된 건가요? 이거 권유는 따로 없었고요. 그냥 아, 예쁠 것 같아서 예쁘다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 로션도 안 바르시는 분이 아 그러니까요 이제 화려한 것도 좋아해가지고 어. 네 로션이나 이런 거는 진짜 당연한 걸 또 안 하고 네, 네. 그런데 알겠어요. 그럼 이제 노래하세요. 놀아까요? 어. 일단 무대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이게 투스잼이라는 게 되게 힙한 네. 거래요 요즘에. 요즘에 MZ들이 되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네네 많이 합니다. 그렇구나. 왜 안 가세요? 자 최나양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이번에 해주실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어떤 노래? 네 저희 데뷔곡이었던 스마일. 어우 스마일이. 아 좋아 이 노래. 노래 아세요?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오늘 중학생들이 단체로 와갖고 진짜요? 예. 자 스마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마일리 계속 웃어라 당황하는 틈에 다 날 무장해제 친구가 돼.
문자 창이 막 고릴라고 문자 게시판이고 막 난리가 났네요. 스마일리 노래 나가는 순간. 네, 손차웅님, 예나님 스마일리 라이브 통통 튀고 재밌고 흥겨워요. 이 노래 듣고 나서는 이제 막 웃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잘렸는데 긍정의 마인드로 바뀝니다. 자, 선물 하나. 자, 네. 우리 예나 양이 선물 하나 쏴줘요. 네, 선물 쏴드리겠습니다. 야, 뭐, 힘내세요. 회사가 인재를 모르고 자른 거죠. 아, 성시영님한테 어떤 선물입니까? 백상. 백화점 상품권. 야! 기분 전환하시면 되겠다. 아, 그럼요. 네. 고릴라 게시판에 타이 프로젝트 84라는 아이디로 예나님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서 삼행시를 한번 지어봤대요. 오, 진짜요? 한번 전 띄워주세요. 최. 최고로. 예. 예쁜. 나. 나. 아나아나 이 사람 본인 아 저기 아, 본인이 그래 아주 자존감이 엄청난 사람 아 그냥 네. 좋겠다 굳이 이걸 뭐하러 보냈는데 그러니까요 난지 그 김지현님이 아까 그 투수잼 그 어디 가서 해요 물어보는데 그러다 궁금 저기 홍대 아는 그 있거든요 홍대 쪽에 홍대 쪽에 아는 그 가게가 있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 제가 추천 따로 해드릴게요 어 진짜요 네네 근데 그러면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 치과처럼 그냥 누워서 이빨. 너 입을 벌리고 있는 거야. 입 벌리고 이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시간에 로션도 좀 바르시지. 아, 바를게요. 앞으로 바를게요. 바르면 되잖아. 와, 좋습니다. 자, 아, 광고를 일단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오늘도 역시 일일 일냉장고. 양문형 냉장고를 받으실 주인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몰로 자 허벅지 쳐주시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분께 드리는 게 좋겠다고 또 추천도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자, 1677님 거 읽어주십시오. 오늘 냉장고는 힘내시라고 아까 우리 암투병하신 자매분께 드립시다 하셨고요. 신현우 씨도 양문형 냉장고를 유방암 극복하시는 두 분께 드리는 게 어떨까요? 문 한 짝씩 하시라고요. 윤성경님, 저도 지금 암 환자예요. 컬투는 진짜 항암 방송 인정. 인정. 모든 환우분들이 컬투쇼 듣고 항상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입니다. 예예. 예. 자 이렇게 여러분들 추천들을 해주신 것처럼 씩씩하게 유방암과 싸우고 계신 그 자매 우리 두 분 방청객 윤인인과 동생분께 드립니다. 예! 마이크 예! 한번 주세요. 자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윤인님. 네, 너무 저희 집에 냉장고가 문이 한 짝인데 양문형을 주셔서 네 두 짝을 이제 열고 아, 지금 이미 언니께 되신 거예요? 예, 아닙니다. 한 짝 줄게요. 네, 한 짝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관리 잘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저희가 목표거든요. 그럼요, 아이 오래 사실 거예요.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암을 이겨내는데 좋은 음식들을 그 냉장고에 많이 가득 넣어두시고 네. 챙겨드시길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두 분 끝인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너무 즐겁게 놀다 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훈 씨였습니다. 자 퀴즈 대박 나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라디오에서 이렇게 라이브 한 건 처음이었는데 같이 너무 잘 즐겨주시고 선배님이랑도 너무 재밌게 잘 즐기다 간 것 같아서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네. 자, 두 분의 노래도 다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네, 1677번님께서 오늘 세윤내나 조합 좋았어. 세윤이 귀를 간질간질하게 하면 예나가 시원시원하게 긁어주고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이 너무 좋았다고.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시 두 분을 모시게 되네요. 그런 조합으로 만나는 것도 재밌겠네요. 세윤 예나 조합.
그렇죠? 네네 좋죠. 예, 투수잼도 오늘 소개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 네, 나 진짜 원하시면 몰랐던 문화예요. 아 진짜 한번 하시. 아 제가요? 네. 아 주책이죠, 제가 그걸 하면. 아니에요, 다 많이 하세요. 어 아, 그래요? 네. 뮤진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좀 어울리실 것 같아요. 블링블링한 거 많이 귀에도 있고 막. 솔직히 아까 처음 볼 때부터 어 저거 한번 해볼까. 알려드릴게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렇게 두 분 보내드리면서 우리 스페셜 DJ 우리 뮤지 씨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화요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와주신 우리 군산중학교 군산 남중도 왔나? 중학교만 왔나? 아 다들 고맙고 감사드리면서 우리 쇼도놈분들 들어주신 쇼도놈분들 우리 방송놈들 고생했어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Thank you. 안녕. 에러 에러 에러